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한 번씩. 한 번씩. 네.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어머니는요, 이상한 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강하게 살려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어머니 옆에는 나한테 분명히 도움을 준다고 사람이 따라들기는 하나 이상하게도 어머니 귓가에 속삭이기만 할 뿐 내 눈에 뭔가를 쥐어주거나 내 손에 뭔가를 움켜쥐어주는 사람은 없는 사주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명함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내가 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의 사주다라고 그러시거든요. 너무 일은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장사하지. 그죠. 근데 이게 어머니가 지금 끌고 가냐 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래요. 이 장사를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내 욕심껏 뭔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장사는 괜찮으세요? 응. 그냥 크게 욕심은 안 부려요. 제가. 그냥 뭐 용돈 분. 근데 조금 더 키워볼 만 하기는 하겠어요. 무슨 장사인지 좀 여쭤봐도 돼요? 응. 술 장사. 술 장사? 응. 조금 더 키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다른 데로 뭐 크게 옮겨보라는 거네. 왜냐면 어머니는 단골 장사라 그랴. 근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오고 싶어도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 못 온다 그래 사람들이. 왜 그러지? 오고 싶어도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 그래요. 뭔가 좀 협소할 수도 있고 뭔가 사람들이 확 몰릴 땐 몰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문서를 조금 옮겨보시거나 아니면 좀 확장식으로 해서 내가 뭔가 조치를 좀 취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왜냐면 내년 이민년 들어가시면서 어머니의 운때가 참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서를 하나 더 거머쥐시든 아니시면은 어머니가 조금 더 확장격으로 따라 들어서 내가 늘려보셔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의 운때가 그런 만큼 이상하게도 식구도 늘어난다 그래요. 식구가 늘어난다 그래요? 네. 지금 어머니 자손들이랑 연락은 하세요? 네. 자손이 몇 살 몇 살이에요? 지금 90년 92년생. 90년? 92년생. 막내는 21. 막내는 21? 네, 둘이는 나가 있고. 네. 하나는 이제 내가 데리고 있고. 막내는 데리고 네, 있어요? 네. 나가 있고. 결혼을 했나요? 안 했지. 그죠? 아직 안 했지. 32, 30. 30살짜리가 언니 이름이, 아, 이름을 바라면 되는구나. 성씨가 뭐예요? 이씨. 이씨.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 없대요? 있어요. 그쵸? 응. 자칫 잘못하면 혼기가, 응? 혼기가. 결혼하고. 속도 위반이. 그쵸. 어머니도 뭔가 좀 느낌인가? 엄마는 좀 느낌이 없어요? 있죠. 둘이 이제 말은 뭐? 어구가고 했지. 결혼 얘기가. 둘째도. 둘째 말고. 첫째, 둘째. 둘째가 크나 크나. 32가. 30살짜리도 지금 그래요. 그래요? 30살짜리는 모르겠는데. 큰아이는 거의 확정이고. 응, 크네. 근데 30살짜리가 먼저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30살 된 애는 아가씨가 없는데. 급격히 있어요. 뭔가 만나든 뭐라든 내년 수전에 갑자기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 그 위보다 먼저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가 뭐 연애에 관심이 없거나 사람을 안 만나거나 이런 아이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큰 애가 지금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냥 큰 아이는 거의 확정이고. 근데 어머니한테 식구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큰 아이는 거의 확정인데 둘째가 이상하게도 치고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정말 큰 잔치를 두 번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좋은 쪽으로? 좋은 쪽이죠. 잔치잖아요. 잔치는 좋은 거죠.
아이를 다 출가시키는 거죠. 큰 아이 둘째 아이다. 그만큼 어머니 운때가 뒷받침이 된다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어머니 기둥 두개 뽑힐 일이 있어요, 이제. 또 어머니 성격이 시원하게 쓰실 분은 쓰실 분이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원래 어머니의 사주를 놓고 보면 제가 어머니가 문서를 하나, 둘, 한 세 개는 쥐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정리해서 그거를 나눠 줘야 된다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러잖아요. 첫째는 확정인데 둘째가 이상하게도 치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나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만나서 급격히 뭔가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좀 언지를 주시다. 야, 내가 어디 가서 봤는데, 야, 너가 갑자기 사고를 칠 수 있대.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람 만날 때 좀 조심해. 이러면서, 조금 언제는 주세요. 왜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머니도 결혼을 해봐서 아시잖아요. 서로가 만나서 아는 과정에서 결혼을 해도 삐그럭뻐그럭이 있는데, 서둘러 봤자 좋은 꼴이 없잖아요. 그냥 또 어떻게 보면. 집안에 무슨 상담하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좋은 일부터 말을 해놔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아니, 어머니도 급해. 내가 지금 안 그래도 계속 이제 말을 어떻게 돌릴까 하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늘 그 좋은 일 그때 안 좋은 일도 따르거든요, 어머니. 이러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누가 아파요? 네. 누가? 시야 아버지가 시대. 가셔서도 벌써 갔어야 돼. 그 할아버지 때문에? 최근에 갑자기 그래. 최근에. 아흔 하나예요? 몇 살이야? 네, 아흔 하나 맞아요. 그렇죠. 응. 여든 아홉에 갔어야 돼. 지금 아흔 하나 맞아. 그러니까. 와, 아이고야, 딱 맞네. 명이 이것까지 이어질 게 아니었어요. 올해 내년 안에 가요. 내년에 가겠다. 원래는 89에 갔어야 돼요. 근데 또 웃긴 게 그랬잖아요. 올해 내년 좋은 일이 있다고. 근데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먼저 가게 되면 못 하잖아. 예의상. 아니요. 해놓고 가야 돼. 차라리 그게 나아요.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 괜히 지금 물론 사람이 죽는 거는 슬픈 거기는 하지만 노인네 때문에 이제 자라는 새싹들 아낌하고 순 없지 않냐 이러시니까. 아니면 빨리 지금 늦지막히 오래 가시던. 근데 이상하게 아흔하나가 거의 숫자의 마지막이에요. 오히려 이 묵어있는 상문이 나가면서 원래 89에 가셨어야 되는데 지금 상문이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수를 받은 거냐. 89에 가셨어야 되는데 지금 3년째 상문이 묵어있다. 89, 90, 91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신점. 그럼 91하면은 그러면 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치? 가셔야 돼요. 숫자가 보이는 게 아흔 하나가 끝이에요. 작년에도 좀 대단히 안 좋았거든.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를 이게 너무 이게 솔직히 좀 그래. 가실 분들은 좀 빨리빨리 가셔야 되는데 무당 입장에서 보면은요 너무 현대 의학이 발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래. 저승사자가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유턴한다고. 아유 모시러 와야지 가야지 하다가 아유 또 살렸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궁금하셨던 거. 궁금한 거는 내가 돈을 조금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 못 받아요? 어머니가 빨간 닭지 붙여야 돼. 지금 조금씩 조금씩 갚아주긴 하는데. 그럼 뭐예요?
바위를 가져가는 것은 모래알 만큼 주는디. 어머니가 좀 얼마 되진 않는데. 다들 그렇게 말해보세요. 얼마요? 물어보면 엄청 커. 다들. 얼마 커요? 조금씩 받고 있긴 합니다. 어머니가 좀 강력하게 나가세요. 야, 나 이제 아들님이 결혼해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폐물 사야 돼. 이러면서. 뭔 말인지 아시죠?